지금 구독자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100명은 넘지. 대박. 대박. 한 장을 강화합니다. 엘리트 세 마리 길로 갈까? 불, 엘, 불, 엘, 불. 육강령. 디펙트는 뭐 육강령 잡기 편하지 않나? 가슬기 도약 최적화. 가장 무난한 캐릭터요. 사람마다 다 다르던데. 킹선 가슬기 후벼파기. 호비적 호비적. 아이고 민묘님 구독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최대 체력. 아이고 가지. 오늘도 첨탑엔 사탄 한 마리가 난동을 부립니다. 어떤 사탄이죠? 허허허허. 드드든든 드드든 드드든. 가지 시드가 둘이나 래퍼? 우와. 아이고 빛의 심장님 3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힘5 오르는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뉴 스택 킹선 가슬기 킹선 킹슬기. 수학 시간. 태보 일제 사격 광선 입술기. 아니 왜 이런 것만 나와? 광선 입술기 왜 자꾸 나와? 그렘린을 암시하는 것인가? 잘리고 내장이 빠져나온 라가블린이죠. 라가블린한테 깝치면은 빨간만 인가 된다. 으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규칙 존스 따위 피지컬로 파괴할 수 있다. 아싸, 오리알콘 개꿀. 피지컬 캔. 첫 턴에 저거 걸면은 라다블린 잡기 너무 빡세. 수비. 전등, 페리. 유물이 다 일반 유물이네. 소소하네요.
휩쓸기 9뎀 22뎀 오케이. 짜가수리 짜가짜가 잔잔 딜이 모자라진 않을텐데 깨시 아껴놓을까? 저거 다음 턴에 메아리 쓰려면은 드루 좀 아껴놓을까? 역시 메아리 하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버퍼 탐색 탐색으로 메아리 첫 턴에 쓰는 거 노려볼까? 짱퍼 이막에서 짱퍼 쓸 일 별로 없을 텐데. 하긴 뭐 메아리 버퍼도 있긴 한데 드리퍼? 드리퍼 자가수리? 샘돌아 외형질 황금우상 외형질 킹갓 조합 커피 드리퍼 8장 잼돌아 잼돌아 맥댐이네 드리퍼 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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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창공지능 덱 되부르네 다시 시작 핵분열 돌리면서 메아리 빨리 쓰고 물음표 가서 피우상 이벤트 한번 누려볼까? 아이고 썩은 고구마 수비는 오리아르 코니스 엔트로피 냉정함 스택벌 아이고 조강모험님 귀한 곳에 아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후파를 지울까? 킹선 가슬기를 지울까? 킹선 가슬기 지우는 게 낫겠지? 아니면 어둠이 더 쓸모없을 것 같은데 하하 싸지
핵분열. 핵분열 저거 강화 의지하냐? 널뛰기. 후벼파기에 집중하는 게 낫겠지. 아닌가? 후파 세 장이면 아이천장. 피지컬 오케이. 킹선 가슬기 두번 쓸까? 자가수리 두번도 시간 되겠지? 가슬기 버티다가 자가수리 더블로 쓰겠습니다. 아니 가시 죽었어. 아니 왜 자살을 하고 그래. 걷어내기 평형. 아이 내 자가수리 써야 되는데. 강화할 거 왜 이렇게 많지? 에 몸부림은 좀. 여기서 피 채우고 넘어갈 수 있겠다. 자가수리 두 번 쓰고 회복. 이럴 거면은 자가소리 좀 강화해놓는 게 낫을까. 백소
물카? 물카 필요할까? 구상도 조금 그런데. 갓갓 면체. 전천. 구상 넣을까? 두장 변화 최적화 증기 장벽 킹선 가설기 하나 지울까? 근데 아이고 사벽하기 이랬네. 여기서도 작은 소리 볼수 있겠는데. 아닌가 못 보나? 아이고 못 본다. 잠깐 기다려. 아이 젠장. 자가 소리. 아이고 젠장. 보션 먹었어야 했나? 눈보랏들. 빙하 이런 거 돌릴 거면은. 근데 지금 후벼파기 쓰고 있어서 필요 없겠네요. 후벼파기 없으면은 쓰겠는데. 그러면은 꽃샘 추위를 차라리 쓸까? 센터죠. 알이 빠따죠. 아이고 편초 쓴맛을 보여줘라. 다 죽었죠? 이미 아무도 없죠? 아 잠깐만 후벼파기 왜 이렇게 세. 나 소리 좀 하자. 재활용 소비 재활용. 근데 지금 되게 굳이 재활용할 거 없지. 소비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냉정함 강화하고. 창공으로 나오는 카드 재활용 할 수도 있죠. 아니 이런 이걸 메아리 양각을? 아니 이걸 편향을? 사마리다 이 자식아. 킹벽 갖기. 아이 메아리 겁나세. 와 후벼파기 진짜 딜바. 아이 미친. 쓰지? 쓰지 편향? 아니면은 탐색? 쓰지 편향이 낫지 않을까? 편향은 물론 창공지능에서 뽑았습니다. 탐색이나 증폭도 다 괜찮네. 편향은 능력과 창공에서 쓰는 거야. 탐색으로 메아리나 더 빨리 쓸까? 메아리 빨리 쓰는 게 장땡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답게는 반갑습니다. 몰라요. 웹에 해골이지? 모드에 써서 그런가? 탐색도 밑에 메아리랑 같이 넣어. 탐색 쓰지. 탐색 임범님 반갑습니다. 아이 초코. 아이 벨트 소주. 아이 미쳤나 진짜. 아니 안 이 진짜 나와도 나와도 저 딱으로 나올래. 작은 집. 냉정함 뿔이 아니네. 그래도 냉정함 정도면은 넣을만하지 않나. 까쿵사님 반갑습니다. 아닌가, 배터리 충전이나 넣을까? 배터리 충전, 도약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냉정 두 개 또 나쁘지 않겠지? 돌이랑 물음표나 보자. 아이 엘리트적인데. 여기 불 두 개, 상점 두 개. 상점에서 제거밖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놈의 편이야. 후배의 소주는 바로 시와 크레이진의 관계를 서로 지독히 궁합 안 맞는 데 흩어다닐 뿐이야. 어, 인정. 거기서 그게?
메아리 갖고 와. 메아리 3스틱. 아니 근데 얘네들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고대 포션. 제거를 제거가 행꽃보다 좋을까? 축전기랑 행꽃을 살까? 오예. 쇼핑하자. 위장크림, 비행기, 위장크림 지금 굉장히 좋지. 타수단장도 없으니까. 역장 하나 사고. 백소이시. 제거는 뭘 하지? 최적화 제일 필요 없지 지금. 아이고 화상 태웠어야지. 아이 저도 메아리. 자가 소리 젠장. 네이처력 후파 도약. 도약이다 도약. 도약불 방어력 미쳤고. 신속 포션. 축전기. 냉정함. 창공지능. 메아리. 역장. 딜이 모자랄까? 수비가 모자랄까? 후벼파기 있으면은 딜은 절대 안 모자라겠지. 빙하, 냉정함, 축전기, 역장 요것들이지. 네, 솔직히 지금 창공지능 안 써도 후벼파기 타면 잡는데. 전기 냉정함 이렇게 막을까?
아니, 웬 폭풍. 아, 대걸레 짱 싫어, 진짜. 후벼 파괴 확실히 엄청 세네. 으아, 좀. 너무 끔찍하다, 진짜. 배터리 충전 나오긴 했는데, 지금 도약, 먼저 나와서 도약 집었지. 역장도 있으니까 집지 말자. 에너자이저 3코스트 덱이라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네. 뭐야, 또 프리즘 나왔어? 아우, 끔찍한 것들. 절로 안 꺼져? 와, 후벼파기 이렇게 세? 병풍 메아리 가능. 드디어 병풍 메아리 전등 이거 할만한가? 휴식 못하는데 자가술이 있으니까 자가술이 믿고 간다. 동전 산거 피지컬 게임. 자가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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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과 바늘 냉정한 뿔 냉뿔.
아까 냉정함 강화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냉별이 나오네. 아이고, 이거 할퀴기 열심히 써야겠는데. 메아리 썼다. 부비적. 두 번째는 빵일걸요? 한 번도 그렇게 써보진 않았네. 풀피. 아이고, 발로 감사합니다. 상큼 발랄. 야, 근데 후벼파기 진짜 세다. 후벼파기 원래 이렇게 셌었나? 축상이네. 태보. 아이고, 핸드 조졌다. 와. 진짜 터지겠다. 그냥 터져봐. 이제 자가 소리 났으면서. 필드 풀피로 넘어온 것까진 좋은데, 보스전에 드루가 잘 잡힐까? 또 첨탑이 첨탑하겠지?
트리플피 못 채우고 넘어가는구나. 흡혈사기 22대. 확실히 제대로 된 코스트 물이 없으니까 고생을 좀 하네. 아이고 까마귀. 아이고 쓰레기 색이 나왔네. 자강 두천갑. 조각모음 같은 거는 쓰는 게 맞고, 조각모음 측정기 이런 것들은 제가 힘 올리는 것보다 내가 방어 올리는 게 더 얘기라. 아, 1뎀. 후벼 파기다 먹어, 이씨. 후비적, 후비적. 펜촉 후벼 파기. 70이 어딜. 54딜이지. 빡치네. 지금 48딜, 48방어. 생각했다. 제가 소리에 메아리 쓰는 게 지금은 조금 힘드네. 아까 소비 못 먹은 거 조금 아쉽네. 자는 게 낫겠죠. 역장 강화가? KK2님 반갑습니다.
6골드 모자라서 제거는 안 되고. 속도 포션, 파워 포션. 제발. 아우, 끔찍해, 진짜. 상방 대박 센거 봐. 내 버퍼. 진짜 다 먹다. 얘네가 창방이었지. 그 창방. 미친 창당. 에서 포션 3개 빼면은 심장은 뭘로 잡냐? 딜 진짜 끊이지 않고 엄청 세게 넣네. 상당패 패턴도 너무 안 좋게 떴어.
생각지도 안 썼어. 피해를 입으면 3톤의 지속효과 발동입니다. 65니까 더 쓸 수 있지. 저 미친 헬로월드. 일단 한 대 맞아서 감정의 조각 발동시키고
이게 안 되네. 하필 패턴도 저 패턴이야. 너무 아까운데. 딜의 저게 딜컷 걸리잖아. 이게 딜컷 안 걸리면은 펜토까지 띄우면 잡는데. 모자라지 방어도. 1 남는데 다음 턴에 후벼파기가 40, 60이 딱 방어니까 한 대 치면 되겠네. 아 잠깐만, 지금 3 깎여. 잠깐만, 지금 3 드림 뒤질 뻔했네. 힐라힐라님 반갑습니다. 야 저거 7 모자란데? 아니 잠깐만, 미쳤나 진짜. 58 써도 되지? 55. 아씨, 레포 쓸걸. 52. 49. 딱 방어네. 아니 핸드 미쳤나? 에이타 헬로월드 때문이다. 편안.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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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후 가볍하기. 아 맞네. 헬로월드가 눈알 키기 좋아서 살았네. 간로월드. 다시는 간로월드를 무시하지 마라. 빛로월드님. 근데 진짜 액트4 개 어렵다 진짜. 액트4 미쳤어 이게. 사람들이 액트4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졸라 센데. 아 창방 개 어렵다 진짜. 매턴 60딜 처바가 되는 창고방패.
창방 때문에 소주 못 집겠어. 화상 신속 배달 들어오면은 너무 답이 없어. 암튼 깼다.